안녕하세요. 산책자 되는 대로입니다. 애송시 두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논두렁에 서서 이성선. 갈아놓은 논고랑의 고인물을 본다. 가슴이 행복해진다.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햇살이 번지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나의 얼굴이 들어있다. 늘 홀로이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모두가 아름답다. 그 안에 내가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 저 세상에 가 서 있기라도 한 듯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푸른 곰팡이 이문재.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댔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고요. 그대가 가고 난 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체국을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